이제 고양이랑 산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스란이님 고 안녕하세요. 호러 표현이 포함된 숙거를 하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아시겠죠? 피씨의 경우.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제가 고양이에요. 귀여운 고양이가 되는 거라고. 봤죠? 고양이가 눈이 있어요. 봤죠? 입문 눈이 없는데 고양이는 눈이 있다. 고양이는 눈이 있어요, 지금. 좋았어. 이 고양이한테는 어떤, 오, 설마 로드킬은 아니겠지? 어. 지금 로드킬은 아니겠지? 고양이 소리가 막 들리긴 하는데. 이제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이 골목에 짱을 찾는 게임인가? 좋았어. 고양이가 귀엽게 생겼구만. 키울 수 있다면 고양이 한 마리 정도는 키우고 싶다. 아니, 벌레가 있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 금지. 뭐가 금지일까?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소리가 점점 기괴해진다.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그건가?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 깜짝이야! 아, 놀랬네. 아, 놀래라. 와, 하품에 놀랬어. 와, 깜짝 놀랬네. 와, 누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하품에 놀랬어. 아, 놀래라. 두 번은 안 당한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야. 내 이름은 고양이. 고나리. 응, 고나리 좋다. 고스, 고스, 고스 나리. 내 이름은 고스나리라고 해. 잘 부탁해. 페트병 읽어봐. 페트병 읽어봐. 아하, 나 이런 벌레 싫어. 아! 진짜. 어, 내 귀신에도 놀란 적 없는데, 야. 벌레에 놀랬어, 이 나쁜 벌레. 야, 씨. 벌레 나쁜 녀석. 안 놀랬죠? 안 놀랬어요. 네. 이건 안 놀랬어. 고양이라서 그런가, 뭔가, 공포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다, 사람일 경우에는 귀신,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약간 좀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하면, 이건 고양이잖아. 근데 고양이가 몸이 좋다.
좋았어. 가자. 가자.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아까 그 벌레가 가장 크게 무서웠던 것 같은데, 또 날라오는 거 아니겠지, 저거? 응. 이제 안 무섭다. 날라와도. 어허. 고양이가 벌레를 먹으려고 저렇게 됐어요. 발이 귀여웠어. 분명히 여자친구일 거야. 그치, 냄새를 맡아야지. 그치? 네가 고양이라는 걸 자각하란 말이야. 그래. 바퀴로 잘, 바퀴 안에 잘 들어가잖아. 그래. 그래, 고양이가 저기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 절대 무서운 게 아니야. 절대 무서운 게 아니라고. 고양이가 많이 있나 봐요. 고양이는 원래부터 좁은 것을 좋아하니까. 어허. 저렇게 무섭게 할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고양이는 실패했다. 차라리 사람으로 바꿔라. 여러분 집 근처에도 고양이 소리 많이 들리지 않나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 소리 엄청 들려요. 새끼 고양이 낳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새끼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그래, 그렇게 할 틈은 되지. 고양, 예, 맞아요. 아파트구나. 오, 큐트해. 이거 보니까 이 게임의 MBTI를 알겠어. 이 사람의,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의 MBTI를 알겠어. MBTI CUTE. 네. CUT, 큐트. 네. 큐트해요. 와,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길이 이상해지죠. 그리고 고양이가 점점 피로에 살도 쪘나? 눈이 이상해. 안 돼, 그러지 마. 귀여운 고양이야. 기운 내야지. 고시나이도 매일같이 일, 직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힘을 내는데, 어? 전혀 무섭지 않아. 뭔가 심장이 뛰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왜요? 왜 울어요? 무서워하지 마요. 네. 고스나리가 방송으로 성공해서 여러분들 왜 그래? 고양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자꾸 묘생에 너희들이 끼어드는 건데. 뭔가 공포감 조성하기에는 딱 좋죠. 아, 나이 소리가 듣기 싫다. 카카쿠쿠님, 고,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된 고스나리에요. 아야. 고양이 없애지 마. 이 귀신들아. 그래, 금지야. 고양이 살려보내. 안 돼. 주차 금지구나. 오, 주차 금지였어. 안 돼, 고양아.
어떡해. 고양이한테 들러붙었어. 고양이가 아니라 오토바이인데. 아, 오토바이인데. 웃기지 말고 공포게임이라고 웃기면 안 돼요. 저 5편째에요, 5편째. 이윷날. 크레딧 나오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안 나왔죠, 아직. 고양아. 더 지쳐 보여. 안 돼, 고양아. 나니 뛰는 모습도 못 봤단 말이야. 아유, 고양이들 봐봐, 쳐다보는 거 봐봐. 그래. 이거는 좀 실제인 게. 밤 되면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눈뜨고 막 쳐다보고 막 그래요. 무서워서 절대 뭐 뛰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고양이 귀여워가지고 일로 와 하면 고양이들이 도망갑니다. 제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다니, 전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고양이는 귀엽습니다. 강아지도 귀엽습니다. 야, 이거 좀 놀랬다. 아니, 왜, 이 귀여운 애는 좀 살려줘. 오래 살라고 좀 해줘. 어머나. 근데 대놓고 나오네요. 대놓고 나와요. 고양아, 힘내. 어떻게 내가 키워줘? 그냥 사람이 들고 가면은 장땡 아니야? 안 돼. 아, 강아지 헐뜯고 다녀. 캬캬쿠쿠님, 딱 봐도 강아지파야. 고양이 봐봐. 엄청 나오네. 근데 나는 별로 무섭진 않아. 이 고양이들이 많아. 앵무새, 아. 오, 야! 연출 좋았어. 연출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어. 좀 뭔가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게 그냥 갑툭튀해서 무섭고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그냥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정신을 약간 해결하게 만드네. 별로 안 무섭죠. 다시 왔어요. 천재님 다시 오셨어요? 고양이! 안 무섭죠. 네. 원숭이잖아. 예상 못했어요. 예상밖에 바로. 크레딧 나오면 바로 다음 게임 갑니다. 뭐야, 아직 크레딧이 올라오지 않았어. 고양이를 찾습니다. 아, 진입금지. 위험, 진입금지. 다 똑같은 그 공양인 것 같은데? 네. 야, 이번에는 크레딧에 좀, 야, 이번에 크레딧에 좀 힘좀 실었네. 크레딧에, 나 크레딧인지 몰랐어. 이번에 크레딧에 약간 좀힘좀 실었네. 저 고양이, 왜요? 오, 끝났다. 이제 고양이 대신 사람으로 다시 갑니다. 이번엔 크레딧에 약간 힘을 실었으니까 크레딧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볼게요. 고양이가 눈이 없어. 아, 해피캣 같이 생겼다. 해피캣? 해피캣이 뭐야? 고 하루살이 이츠 컴백. 오케이. 고양이 편 끝났습니다. 고양이 편 끝났어요.